여갈몬 역자랄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시즌 2 제18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밥쌤입니다. 네. 자, 오늘 오늘은 18번째 시간 18번째 19번째에는 선사시대가 뭐예요? 오래됐다. 그럼 역사 시대는 뭐예요? 덜 오래됐다. 일단 역사. 수학 선생님 오래됐다가 명제입니까? 아, 나 명제 수업하고 있는데 요새. 명제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록. 기록한 거부터가 역사. 아, 그렇죠. 기록하기 전에 거 전사. 무엇으로 기록? 글. 그렇죠. 아, 맞네. 그림이 있었으니까. 글. 그래서 글로 기록된 것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하고, 네, 이제 그거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를 연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네. 역사시대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선사시대는 어떻게 연구를 할까요? 정지하면 아니고요. 역사시대는 글을 가지고 기록을 보고, 기록을 보고. 선사시대는 화석? 화석? 자연? 자연? 흔적? 흔적.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유물, 유적. 아, 그렇게? 아, 유식한 말이 있었는데. 유물이나 유적을 가지고 그 시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유추하고 추론하고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한다면, 역사시대는 이제 기록된 글을 가지고 그 기록을 하는 기록관, 일종의 역사가 가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지까지도 판단을 해가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을 기록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승자의 역사만 보게 되니까. 항상. 지금의 역사도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좀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된다면, 선사시대는 좀 달라요. 선사시대 연구도 물론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기록으로서 본다기보다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유물이나 유적, 그 다음에 그 탄소 연대 측정법인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몇 년대에 있었던 유물인가까지 판단을 해가면서 이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 선사시대 연구가 조금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역사가들이 잡아놓은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만 년 전부터 몇만 년 전까지는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 그다음에 또 몇만 년 전부터 뭐 몇만 년 전까지는 신석기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름도 나중에 붙여진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나누는 게 유물로 나눈 거야? 그렇죠. 유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유물을 쓴 사람들의 시대를 신석기라고 부르자. 이 유물을 쓴 사람들의 시대를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탄소 연대 측정법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두 시간을 걸쳐서 이제 선사 시대를 다뤄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토기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뾰족하게 생긴 흙으로 만든 토기를 사용한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약한 뭐 몇천 년 전까지를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 이전 시대를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놨는데, 토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근데 탄소 연대 측정법을 해보니까 구석기네. 우리가 이때까지 구석기라고 불렀던 시절의 거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름을 바꿀까요? 연대를 조정할까요?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도 토기를 썼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석기 시대 사람이 그 이전 시절에도 있었다라고 할까요? 두 번째 거.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차이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만약에 전자를 선택하게 되면 센세이션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인들과 신석기 시대인들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게 있는데 아예 그걸 뒤집어야 되니까 도구를, 말을 바꿔야 되는 거고 말도 바꿔야 되고 도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발달을 했다 안 했다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 구석기 시대인들 구석기 시대부터 토기라고 하는 걸 사용했다라고 하면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 연대가 조절된다는 거네. 그렇죠. 신석기 사람들이 이때부터 살았는지 알았는데 좀 더 일찍부터 있었더라. 그렇죠. 그렇게. 아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고 보통 그렇게 조절된다. 네. 그래서 유물과 유적을 가지고 추론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록된 어떤 책이나 역사서들이 있는 시대에 비해서 연구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면 보존이 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되게 오래됐으니까 잘 부서지고 그렇지. 바스라질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점점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뭐 예를 들어 고려다 뭐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지고 났으면 더 이상 뭐 별 밝힐 게 없는 네. 수준이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선사시대면 계속 밝힐 게 생기는 게 과학이 계속 발전하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이걸 들고 10가지를 알 수 있었다면 지금 100가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아직까지 연구할 게 있겠네. 그럼요. 네. 아직까지 연구할 게 많이 남았죠 사실. 그러면 이런 구석기 신석기에 대한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 조선시대 때 이걸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건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준비를 한 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제 언제부터 연구를 했는가도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어디 가면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일단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지를 쭉 한번 읊어드릴 거고요. 거기 가면은 뭘 보시면 좋다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방송이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담겨 있으니까 경남에 구석기 유적지는 네. 가까운 곳 위주로 경남에서도 좀 멀지 않게 창원 근처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알려드릴 있어요? 네 있어요. 알려드릴 구석기 거고. 사람이 여기 살았다고? 그럼요. 그거를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볼 때 좀 같이 보면 좋을 점 네. 그리고 이제 문제점 왜? 그러니까 보존이 좀 잘 안 돼. 아... 특히 우리나라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개발 이게 아파트 짓는 거 이거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매몰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구석기 이게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특히 경남 지역에 구석기 유적지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아파트 짓다가 발견한 경우 제일 많아요. 아파트나 혹은 댐 건설. 산으로 올라가서 그런가? 댐 건설 같은 거를 하려고 땅 구데기를 파다 보니까 나오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 박물관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존을 하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댐을 짓거나 하게 되는데 집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왜 신고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터가 발견이 됐다. 아 집터. 터가 발견이 됐다 하면 그러면 손을 대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 그 발견될 때마다 보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쉽지 않죠. 이게 딱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 바꿔 말해서 집터가 발견됐어. 유물을 다 발굴을 했어. 집터를 파악을 했어.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 터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인 거예요. 그 관점이야. 왜 터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냐? 봤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데가 있었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그냥 거기다 이제 싹 갈아엎고 집 짓고 하면 안 되냐라는 관점과 네. 이렇게 말하면 누나가 불과 3분 전에 말한 것과 대치되는 거예요.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다. 그 전에는 나중에 더 나온다. 그 전에는 10가지밖에 발견을 못하던 것들이
100가지가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또 1000가지가 발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치. 쉽지 않아.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아요. 아니 그 집터를 놔두려면 그게 나올 때마다 놔두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그때 살던 사람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집이 없어지는 그렇죠. 상황인 건데 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보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곳 그러니까 꼭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 그치. 근데 그 가치를 또 측정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치 누가 할 거야. 그렇죠. 그게 땅주인가 땅 대출을 했는데 그런 게 참 맞물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네. 그 한반도 지역의 여러 구석기 유물들을 좀 볼 거고 유물 유적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여러분 그곳에 가면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좋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럼 그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지식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사람이 도구를 이용할 때부터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왜? 인류라고 부른단 말이죠. 나 도구 잘 못 쓰는데. 그럼 인류가 아닌가 보다. 아니 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이제 중학생들 역사서 제일 처음에 다 펼치면 인류의 발달 과정이라 가지고. 하긴 원숭이도 도구 쓰니까. 그니까요. 그 네. 원숭이 소위 말하는 유인원과 인류를 이제 인류가 이제 구분되기 시작한 게 도구야? 도구를, 불 아니야? 도구를 불도 도구죠. 아.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네가 직립 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네. 왜냐하면 직립 보행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발로 다니면 네 발로 기어 다니면 이 두 손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아. 그래서 보통 입이나 이빨 이러한 것들로 대다수를 해결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럼 두뇌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직립 보행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는 거고 이 두 손과 이빨 그러니까 도구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일단 몸부터 내가 쓸 수 있는 네. 몸에 그리고 이 손끝에 감각이나 손끝으로 뭔가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두뇌가 커지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직립보행을 시작했을 때부터를 우리가 인류의 기준으로 봐요. 네. 네 직립보행을 시작하자마자부터 도구를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최초로 직립보행을 시작했던 인류를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아파렌시스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 인류의 이제 발달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이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네안데르탈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류의 발달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뭐 자세히 지금 볼 건 없지만 교과서에 보면 다 나오니까 쭉 발달을 해온 이 인류들을 한번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게 이제 구석기인데 네.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가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뉜단 말이죠. 선사시대가? 네. 네.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이거 했을 것 같은데. 하긴 했어. 불은 구석기도 썼잖아. 그럼요. 나 그거 알아. 뭘까요? 뾰족한 거 썼잖아. 뾰족한 거를 누가요? 묻었잖아. 신석기가 네. 저장. 저장을 했잖아. 어떤 뭘 저장했는데? 곡물을. 어. 그래서 그거 빗살무늬 토기. 아, 그쵸.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야. 그쵸. 그러니까 그게 왜 나왔냐면 저장을 해야 되는 거지. 어, 뭐를? 먹을 거? 어. 먹을 거? 를 먹을 거를 저장해야 되니까 구석기 시대 애들은 먹을 거를 저장을 안 해도 돼요? 안 하지 않았어? 그냥 먹지 않았어? 그 맞아요. 모래에 이거 이렇게 꽂아 놓으려고 네 만들었잖아 비싸문의 토기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장하려고 만든 네. 거잖아 그러니까 농사죠 농사 아 그러니까
구석기인들과 신석기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농사를 짓고 짓지 않고 차이인 거죠. 농사를 안 지으면 그냥 채집? 네. 사냥과 채집, 수렵활동만을 가지고 네. 그 먹을거리를 해결을 했었던 인들이 인류가 구석기인들이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예 아주 정착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농사를 지었던 건 아니고 일단 곡물을 키우긴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배고픔을 와하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곡물은 아니었던 거죠. 조, 피, 수수 같은 거를 이제 심고 생산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하던 채집이나 수렵이나 사냥은 해야 돼요. 네. 해서 자기들이 기른 것과 이제 곁들여서 이제 같이 먹는 네. 요런 정도의 생활을 했던 게 이제 신석기인 거죠. 그래도 반쯤 알았다. 그쵸. 그리고 또 차이가 뭐냐 하면은 신석기인들은 조금 더 똑똑해졌어요. 구석기인들은 도구를 사용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도구를 그냥 주변에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도구를 그냥 들고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다면은 신석기인들은 그걸 가지고 가공을 했다는 거죠. 반달돌칼. 는 아직 나오기 전이고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갖고 있었던 도구들을 깨가지고 네. 돌 같은 걸 깨거나 혹은 잡은 동물의 뼈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네. 안녕하세요 그 활용을 해서 이제 깨가지고 활용을 한 이러한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뗀석기라고 불러요. 네. 구석기인들은 이렇게 때려서 뗀석기를 활용을 했다면 아는데 신석기인들은 그거를 떼가지고 간 거죠. 간석기, 간석기. 그렇죠. 갈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거를 마제라고 하는데 한자말로 갈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아서 사용하는 형태, 갈아서 사용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간석기라고 활용을 한다는 거죠. 신석기는 간석기다. 간석기를 썼다는. 거죠. 똑똑해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구석기니까 구석기로 돌아오면 아직 오늘 할 얘기 시작 안 한 거야? 오늘 네. 구석기니까 구석기는 구석기인들은 기본적으로 깨서 돌멩이를 깨서 사용을 했다. 사용을 했다. 그리고 농경을 짓지 않았다. 네. 그런데 수렵, 채집 혹은 어로 활동이나 사냥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강 근처나 큰 바위 밑에 그늘. 아 뭔가 집을 짓지 못하는 거야? 네. 그냥 동굴. 집을 지어도 그냥 아주 초기적인 형태의 막집 정도만 지었을 뿐 기본적으로 바위 밑이나 동굴 같은 곳에 가서 살았고요. 네. 그리고 뭐였냐면은 한 10명 남짓 사람들이 무리 지어서 몰려다녔었어요. 그건 왜지? 사냥을 하려면 자기보다 등치가 큰 동물 같은 것들을 사냥을 하려면 이제 한 10명 정도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때 그러면 가족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걸까? 가족의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무리 지어서 생활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러나 계급은 없어요. 계급은 없어요. 계급은 그거야. 쌀농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 그렇죠. 벼농사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벼농사 안 했어 아직. 그러니까 뭔 소리야.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계급도 없고. 그러면 사냥하면 그냥 우리 무리 다 같이 먹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다 같이 먹고 없으면 다 같이 구하고 뭐 이렇게 그런 개념이죠. 네. 그 정도. 네. 에 생활을 했던 시절이 구석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 이 한반도 땅에는 구석기인들이 살았느냐? 구석기인들이 네. 한반도 땅에 있었느냐? 이게 일제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 땅에는 구석기인들이 살지 않았다. 왜지? 일제들이 없앴어? 네. 없앴다기보다는 그 발굴 작업 자체를 일단 조선 사람들이 안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제 이제 식민 사관이 이 동네 땅은 일본이 점령하기 전까지만 하면 하더라도 아주 미개했다. 그리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다. 뭔가 문화가 없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조차도 원래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뭐? 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게 우리 전면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이젠 더 이상은 걔네가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진짜 그렇게 왜곡을 했다고? 어, 역사 왜곡을 했었어요. 그 전에도 지구 식민지였다고? 임나 일본부설 이래가지고 그 가야 땅이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관청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 왜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이 성립을 하려면 한반도 땅에 그 이전에는 인간들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자기네들이 개척한 거여야지. 어. 아 진짜 나쁜 놈들. 어. 근데 이제 1960년, 64년,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네. 되어서야 드디어 한반도 땅에 구석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들어갔다는 거지. 뭐가 밝혀졌을까? 뭐가 나와서 그랬을까? 60년 되면 한참 근데 하기야 그 막 국토 개발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죠. 막 뭐 짓고 할 때니까 뭐 많이 디빗겠지. 그때 이제 손보기 교수라는 분이 손보기 교수님이 이제 공주 충남 공주에 석장리에 가면은 들어간 것 같아. 충남 공주 석장리에서 이제 그 지층을 발견했어요. 지층을 발견했는데 지층이 층을 보니까 각 층마다 다른 세대의 화석 구석기인들 화석이 발견이 된 대박. 그래서 공주 석장리가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 곳이 있어 있어 지금 있어 가면 볼 수 있어? 네 가면 볼 수 있어요. 공주 석장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구석기인들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요. 아 지층이 오래됐을 거니까 산 세월이 요 우와 대박. 그러니까 다른 유적지들에 비해서 공주 석장리가 특별한 것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구석기인들의 유적지가 발견이 돼요. 다른 연대로. 네네 잠깐 잠깐이 아니고 다른 연대로 쭉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 석장리가 굉장히 연구 가치가 약간 수도 아니었을까? 있는 곳이죠. 나라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수도는 있을 수 없죠. 약간 핫플레이스 거기 계속 사는 거. 그렇죠. 공주 석장리가 그래서 좀 중요해요. 어쨌든 다시 그 유적지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 땅에 그 구석기인들이 살았는가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공룡도 살았으니까 한반도 땅에 공룡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구석기인들이 있을 땐 공룡은 없죠. 그치. 인류와 공룡은 함께 생활하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건 구석기 유적지에서는 반드시 발견되는 그 동물의 화석이 매머드 암모나이트 멸종된 암모나이트는 없지. 화학 선생님 왜 이래요? 같이 있으면 안 돼? 같이 있으면 안 되지. 매머드나 그 멸종된 동물들의 화석도 같이 발견돼요. 우리나라 와 진짜 멋지다. 다 했었다고? 갑자기 막 자부심이 느껴지네. 우리나라 구석지 유적지에서는 다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구석기인들이 우리 옛날에 맘모스라 불렀잖아요. 네 맞아. 매머드를 잡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있었다고? 네. 우와 다시 가보고 싶다. 다시? 뒤로? 어디로? 거길 간다고요? 거길 간다고요?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유물로 발견이 되는 게 주먹도끼, 승뱃지레개, 찌개, 글개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게 한반도 전체 진짜 많아요. 구석기 유적지가 북한에도 많고 남한에도 많아요. 정말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흔히 구석기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 정착해서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인물들의 직접적인 조상이었냐 그러진 않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또 뭔 소리야? 왜냐하면 공백이 좀 있어요. 구석기인들이 사라지고 신석기인들이 다시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한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연구를 해보면 연대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빙하기가 있었든 혹은 이 구석기인들이 이 한반도 땅에서 살기가 조금 힘들어진 어떤 자연 환경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없다가 공백이 생겼다가 다시 개척이 됐다. 그 인들이 보면 신석기인들이고 신석기인들 이후로 이제 청동기, 고조선 이렇게 쭉 그렇게 쭉 살았고 인류가 쭉 이렇게 살았던 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때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그 인류는 우리의 모른다는 직접적인, 거지. 직접적인 조상은 아닌 것 같다가 지금까지의 정설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한반도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닌 것 같으나 한반도의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것은 맞는 거죠. 말이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 또 그 비어 있다는 시기에 뭔가 또 발견이 되면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계속된 발굴 작업이 네. 필요한 거죠. 와 신기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석기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좀 지식이라고나 할까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지들을 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충북, 충청도 쪽이 많네. 충청도 쪽이 많이 발견돼요. 대전, 공주, 제천 이쪽으로 쭉 많이 발견이 되던데. 네. 거기에 이제 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예, 충북 두루봉 동굴이라는 곳에 가면 이제 흥수아이 유물이 발견이 돼요. 뭐? 뭔 아이? 흥수아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아이의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오. 아직 다 미처 성장을 하지 못한 아이. 네. 한 7, 8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의 그 뼈 조각이 발견이 됐는데 네. 신기한 건 보존이 참 잘 돼 있어요. 오. 그러니까 두개골부터 해가지고 팔다리가 다 있어요. 우와.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요. 흥수아이가 주변에 국화꽃 화석도 발견이 돼요. 꽃이? 네. 그리고 아주 고운 흙이 발견이 돼요. 이게 뭐냐? 장례 문화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했네. 부모가 아이가 굶어 죽었든 아파서 죽었든 죽고 나서 꽃을 아이를 매장하고 꽃을 이렇게 올려놓는 장례 풍습이 있었구나. 오 신기하다. 안 보여. 소리야? 안 보여. 댓글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흥수아이 유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두루봉 동굴 유적지에 가면 그런 이제 구석기 시대에 장례 풍습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구석기인들이라고 해서 토기도 안 쓰고 그냥 옆에 있는 돌멩이 주워가지고 이렇게 사냥을 하고 그 정도 아주 원숭이에 가까운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장례 풍습도 있었다는 거지. 신기하죠? 장례 풍습이 있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하나로? 그냥 그 부모의 특징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 부모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역사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네. 오씨, 그게 우리나라에 있다고? 네. 오, 신기하네. 중국 두루봉 동굴 흥수아이 유물을 보면 네? 고운 흙과 꽃으로 장식한 흔적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는 이제 한국 땅이 아니라 북한 땅인데. 평안남도 상원에 그 검은모루 동굴이라는 곳에 가면 여기는 이제 코뿔소 메모도 아니고 코뿔소 네 말 그다음에 근데 코뿔소 말이 구석기인지 어떻게 알아? 그 이제 탄소연대 탄소연대로 측정법을 봤겠죠. 큰 사슴 등의 22종의 고생물 화석. 그러니까 지금은 살고 있지 않는 살아남지 못한 멸종한 고생물이죠. 고생물 화석이 출토가 됐어요. 오, 가보고 싶어. 그때 당시에 이제 생활상이나 동물 그리고 기후 등을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못 갑니다. 그렇죠. 북한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존이 잘 돼 있을까? 아,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거기는 더 보존이 잘 돼 있지 않을까? 뭘 안 하니까. 아파트 같은 걸 짓지 않았으니까 그죠. 네. 고등학교 고사 시간이 와 고등학교 고사 시간이 기억이 나신데 대단하다 좋은 기억이 대단하다 좀 본받아 봅시다 나? 씨, 늘 들어도 새로운데 그럼 이제 제 동생이 군 생활을 했던 경기도 연천 많이 들어봤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 가면 여기에 이제 주먹도끼 문화권이었음이 이제 입증이 되는 주먹도끼가 발견이 됩니다. 주먹도끼는 뭐야? 자, 주먹도끼가 어떤 걸 말하냐면은 이렇게 그 시절 맥가이버 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돼요.
그건 뭔가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먹도끼. 어. 주먹도끼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만들어 그렇게? 그게 이제 떼서 갈든 두드리든 이러면 해서 뾰족한 데도 그쵸, 있고 뾰족한 데도 있고 맨들맨들한 것도 있고 뭉뚱한 것도 있어서 맥가이버 칼인지 사냥을 할거나 사냥을 한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이야 그렇게 만들어 생각을 했을까? 어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이게 한반도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이 되기 전까지 이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견이 됐었어요. 아시아에 처음 발견된 거네? 그쵸. 아시아 최초죠. 그 아시아에서 발견이 되기 전에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발견이 되니까 이 그 역사학자 모비우스라고 하는 백인 놈이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세하다. 네. 아시아인들에 비해서 여기 유럽 쪽의 인들이 좀 더 발달된 두뇌를 갖고 있었다. 그때부터 이따위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혹은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연천 전공리에서 연천 전공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아 말고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것보다 연천 전곡리에서 훨씬 더 많은 주먹도끼가 발견된 거예요. 많은. 야 근데 봐봐 이렇게 지역이 멀잖아. 어떻게 서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같은 걸 만들어 쓰지? 그 시절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게 같은 종의 동물이라는 게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지. 왜? 그 예를 들어서 백두산 호랑이랑 인도 호랑이랑 먹는 게 다르지 않잖아요. 사냥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죠. 그건 본성이잖아. 그러니까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본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걸 만드는 네, 게 도구를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분류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같은 인류예요. 같은 인류. 거기서 필요함을 느꼈다는 거는 그 삶이 그 시대에 비슷한 삶을 살면서 여기서도 필요함을 느꼈다?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데 지역이 이렇게 멀고 소통한 게 아닐 텐데 차이가 나도 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와 되게 신기하다. 오히려 그 이후에 환경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다 많이 달라졌죠 사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기후에도 적응을 해야 될 테고 그죠. 동물들도 다른 게 살았을 테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도구를 만들고 활용을 해야 되는 구석기인들이나 신석기인들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토끼 모양도. 아 뭔가 변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삶에서 그치. 삶에서의 변수가 별로 없으니까. 단순하게 살았으니까. 오히려 더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이쪽에서 사는 인류나 저쪽에 사는 인류나 본성은 본능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 차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시대별로 생긴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럼 구석기인들도 흑인, 백인, 황인이 있었을까? 있었겠죠. 와 갑자기 되게 궁금한데? 특이하죠. 그게 아무튼 이 주먹도끼가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됐고 아시아 최초였기 때문에 이 모비우스의 학설은 아예 그냥 폐기 처분 네. 이 돼버렸죠. 대도 안 한 소리하고 이제. 대도 안 한 소리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주먹도끼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 아시아 아, 나올 수밖에 없네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역사학자 그리고 특히 한반도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한테는 맞네.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낼 수밖에 없네. 네. 그래서 내가 그건 알았나 봐. 그럼요. 그리고 그 경기도 연천 전곡리나 연천에 연천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죠. 다 구석기입니다. 아 진짜? 다 구석기예요. 약간 최고의 부흥기 연천의 최고의 부흥기가 구석기였던 걸까? 약간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예, 자기들의 자랑. 야 맞네. 이래 똑똑했다. 그래 똑똑하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럼요. 뭔 소리야? 그 맥가이버 칼이 엄청나게 발견했는데. 아시아 최초의 알고 보면 공장 돌렸다. 주먹도끼 문화권이 없음을 입증해 주는. 그래서 연천 전곡리에 주먹도끼만 발견이 되는 게 아니라 구석기인들의 어떤 그 살았던 유물이나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연천 전곡리에서. 그다음에 이제 함경북도 가보면
함경북도에 이제 웅기 굴포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함경북도 이게 북한이죠. 거기에는 이제 광복 이후에 네. 북한에서 최초로 오.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 그래서 이제 석기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그리고 이때 이제 매머드 화석이 발견이 되고 있는. 아. 그러니까 저도 매머드 화석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어. 원판을 보고 싶다. 그렇죠. 얼마나 큰지. 있어? 우리나라에 원판이? 지금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북한 발행, 가야 되겠네. 북한에 있는 걸로. 통일된 프로 가야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대전. 대전. 여러분 대전 가보시면은 여기 용호동에. 네. 대전 용호동에. 네네. 창원 용호동 말고. 네네. 대전 용호동에 10만 년 전에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10만 년 전에 이제 원래는 구석기가 이제 한반도의 구석기는 70만 년 전이 가장 오래된 걸로 지금 밝혀져 있거든요. 70만 년 전. 네. 근데 10만 년 전이면 엄청 앞이지. 그렇죠. 굉장히 근처로 오잖아요. 그 시절에도 대전에 구석기인들이 살았음이 증명이 되는 여러 가지 유적. 구석기가 그렇게 길어? 네. 엄청 길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단순하게 살았어? 네. 아, 요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네. 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할 때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고 나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냐면 70만 년이 넘는 시절부터 약 8천 년 전까지를 구석기로 보거든요. 왜 이렇게 새삼스럽냐? 그러면 한 69만 2천 년 동안 인류가 아주 단순하게 사냥, 채집, 어로, 주먹도끼를 활용한 요 정도의 어떤 그 활동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갑자기지 이 정도면. 근데 그것도 계기가 있어요. 빙하기를 한번 겪거든요, 사이에 지구가. 네. 그래서 빙하기를 겪고 이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녹잖아요. 그럼 날씨가 따뜻해지죠.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등치 큰 그러니까 추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등치 큰 동물들은 대다수가 멸종을 그렇죠. 하고 굉장히 조그만한 동물들 네. 그리고 날래고 빠른 동물들이 이제 살아남는단 말이지. 그럼 그러한 동물들은 이제 사냥을 해야 되잖아. 그러기에는 이거 들고 쫓아다닐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인류가 조금 더 발전을 하죠. 갈고 쏘고 던지고 했을 때 잡을 수 있는 뾰족한 좀 더 뾰족하고 좀 더 세련된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걔네들은 늘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키우고 농사를 짓고 키우게 된다. 그러면서 인류가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근데 그러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 70만 년 전부터 8천 년 전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바꿔 말하면 나는 드는 생각이 기후가 한번 그렇게 극변하고 내 환경이 완전 확 달라지니까 내가 나아질 발전을 한 거잖아. 네. 그걸 반대로 말하면 안정된 시기에서 인간은 절대 발전하지 않아. 안정되어 있다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맞아. 아니 더 편하게 위해서 키울 수 있었을 거고. 맞아. 진작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냥 이 생활이 너무 안정적이니까 맞아. 더 이상은 욕심을 안 내는 거지. 맞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8천 년 전이 신석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동기라고 하는 새로운 의기를 활용하기 비파형 동검. 벼농사 짓고 네. 비파형 동검 나오고 네. 하는 시기가 보통 한 기원전 만 몇백 년 전. 그러니까 또 약 한 8천 년 동안을 또 그냥 그렇게 신석기만 쭉 흘러온단 말이지. 근데 청동기에서 철기 갈 때는 몇백 년 안 걸리고 철기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올 때까지 또 몇백 년 걸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고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되게 어쨌든 그러면 변화하는 거는 갈수록 빨라진다는 거고 그렇죠. 몇천 년 됐다고? 뭐? 몇? 70만 년 전부터 8천 년 전까지 구석기.
8000년 전부터 몇백 년 전까지가 뭐 만 년도 안 됐다는 거네 그러면. 야, 그렇게 오래 살아온 인류가 그렇게 갑자기 변해서 와. 그쵸.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는 구석기 시대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 10만 년 전 대전에 1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인들이 대전 땅에 살았다 라는 것이 밝혀지는 게 순뱃지르개라든지 혹은 구석기임에도 불구하고 돌을 약간 갈아서 사용하는 형태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유물이 대전의 금강 근처로 출토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 이 구석기 시대인들이 70만 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의 발전을 일으켰구나. 하지만 신석기는 아닌? 아, 신석기는 아닌. 왜냐하면 토기 같은 게 발견이 되지 않고 네.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구를 갈아서 사용하는 형태로의 발전은 일으켰구나. 과도기네. 과도기, 맞아요. 그 과도기를 우리가 와, 씨, 유식한 말 썼다. 과도기를 우리가 네. 중석기라고 부르는 시절이 있어요. 아, 그렇게 불러요? 네, 중석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통 이렇게 퉁쳐서 그냥 구석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석기 중에서도 중석기에 해당하는 야 재밌다 시대의 유물이 대전 용호동에서 발견됐어요. 코로나 좀 풀리고 하면 그러니까 대전 용호동에도 한번 가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면 평안남도 덕천 승리산이라고 하는 산 안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한반도 최초의 인골 그러니까 사람의 뼈가 발견이 됐어요. 한반도 최초의 인골? 아니 아까 그 아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그걸 최초로 발견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발견한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인골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한 게 거기였다고. 네. 덕천 승리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면 북한 얘기는 많이 안 할게요. 오늘 못 가니까 남한으로 오면 이제 강원도 양구 상무룡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도 구석기 유적지가 많이 발견이 돼요. 강원도 양구 가실 일이 있으면은 한번 들러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되게 다 위쪽으로 있네. 대전. 그쵸. 왜냐하면 내가 경남은 나중에 뒤로 빼놨거든. 아, 없었는 줄 알았잖아. 그다음 이제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공주석장리. 네. 한반도에서 이제 광복 이후에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 뭐 있었어요? 손복이 교수가.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여기 이제 동굴이 아닌 강가 근처나 바위 밑이나 혹은 막이라도 지은 집터. 구석기 시대. 네, 발견이 되는. 그리고 전기 70만 년 전부터 후기, 그러니까 중기 후기까지 쭉 이어져서 살았 지층의 단층이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맞다. 거기가 길게 발견됐다. 충남 공주 석장리. 손복이 교수가 연구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거 사진 나중에 방송 끝나면 찾아봐야겠다. 그렇죠. 사진 많아요. 뭔가 많을 것 같아. 그 이제 바로 근처에 이제 충북 단양 수양계 유적지 가면은 여기도 역시 주거 유적지가 발견돼. 집터. 막이라도 지었던. 오. 그리고 이제 웃긴 건 석기를 제작하는 곳, 막 깨고 하는 곳이 같이 발견.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고고학자들이. 뭐 한대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집터라는 이런 화석을 막 다큐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나는 지나가다 거길 밟아도 그게 집터일 거라고 절대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그것만 보이나 봐.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조금 이제 다른 얘기로 벗어나지만 그 고구려 백제신라의 갑옷 있죠. 갑옷. 위에 입었던 갑옷이나 말 위에 씌우는 갑옷 같은 것들이 고구려 다르고 백제 다르고 신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뭐를 발견을 해서 아냐면 그 왜 갑옷이 이렇게 비늘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꺼번에 촤라락 발견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한 피스? 피스가 흩어져 있는 게 발견이 되면 그걸 퍼즐 맞춰내서 보면 아 이런 식의 형태의 갑옷이었겠구나라는 걸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요런 형태의 갑옷이기 때문에 고구려 시대였을 것이다. 요건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신라의 갑옷이었을 것이다를 다 알아내시는 거 보면 되게 멋있다. 그쵸? 와 짱 멋있다. 신기하단 말이야. 고고학 공부할 거야. 되게 멋있다. 신기하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의 연구가 아직까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와, 그 피스를 맞춘다고? 그러니까 뼈 차라리 뼈처럼 이걸 보면 이게 어느 부위다가 나오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똑같은 피스들이잖아. 내가 요번에 경주에 휴가 때 경주 박물관을 갔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요번에 특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특집이냐면 말 있죠, 말. 네네네. 말한테 씌우는 투구와 네네. 갑옷 있죠. 말한테 씌우는 투구와 갑옷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 이제 찾아낸 게 요만큼밖에 없어서 사실은 요 위에까지 있었을 건데 요만큼만 맞췄다라고 하는 것도 딱 있고. 와 천재다. 네. 왜 이렇게 안 유명하지 근데? 아직까지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오 재밌다 신기하다 하는 사람이 없나 봐. 아. 되게 신기한데 갑자기 박물관에 가보고 싶어졌어. 그쵸. 어릴 때는 박물관 가면 뭐 그렇게 돌비들만 놔두고 설명을 써놨는지 이게 지금 보면 좀 다를 것 같아. 신기하단 말이지. 와 이거 어떻게 찾았지? 이거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냥 돌멩인데 그 약간 나 어릴 때 그 생각도 했어. 그냥 돌멩인데 갖다 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집 마당에도 있어.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발견을 해내고 그러니까 주거 유적지가 이제 단양 수양계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충북 단양에 금굴 유적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유적지.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보니까 70만 년 전 거기가 기준이에요. 그거보다 더 이전 유적지가 발견이 된다면 한반도에서는 그거보다 더 이전부터 구석기가 있었겠구나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는 일단 밝혀진 바에 의하면 충북 단양 금굴 유적지를 통해서 약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인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럼 뭐 있어? 뭘 보고 또 알았어? 그 이제 그 가장 오래된 유적지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토기란다. 그 석기들, 석기들이 발견이 된다. 와, 그 돌멩이 발에 차 있는 돌멩이를 보고 어떻게 이게 유물인지 알지? 그 이제 이제 경남권으로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제 식민 사관의 영향에 의해서 네. 한반도에는 구석기 유적지가 없었다.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64년에 손보기 교수가 공주 석장리에서 단층을 발견해냈고 그 이후로 이제 그렇다면은 한반도 여러 땅에 구석기인들이 살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여러 유적지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연천에서 주먹 도끼도 발견을 했고 모비우스라고 하는 콧대 높은 그러니까. 서양 역사 때 콧대가 확 눌러버렸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경상도, 네. 경상남도 여기 근처 구석기 유적지가 어디가 있느냐? 일단 가까운 거창, 거창 임블리 아니고 임블리. 아 너 임블리를 아는구나. 네. 저번에 그 하도 난리부려가지고 네. 다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구석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발견한 곳이 아니었어요. 거창에 천덕사라고 하는 절인데 없어진 절터, 천덕사 절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어요. 야 절터 조사하다가 네. 구석기가 나온 거야? 구석기 시대에 각종 잔석기도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잔석기라 함은 구석기 중에서도 좀 뒤쪽에 조금 갈아서 사용했던 잔석기들 네. 잔석기가 발견이 됐고 심지어 여기서는 신석기 유적지도 발견이 됐어요. 그 이후에 청동기 시대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까지 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창 임블리에 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어? 네. 보게 되어 있어? 네, 보게 되어 있죠.
왜 모르지? 난 늘 방송할 때마다 놀라는 건데 왜 난 모르지? 선사 유적지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창 인블리에는 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구나. 한번 가보자.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진주 내촌리. 진주. 어. 가깝죠. 더 가까워죠. 수목원. 어. 진주 수목원. 어. 진주 내촌리에 가면 남강 댐. 네. 진주 남강 댐. 아 어, 맞아. 수몰 지구에 포함돼가지고 발굴을 해 보니까 이제 그 구석기 여기도 구석기 유적지는 아주 조금 발견이 되고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고인돌이나 돌널 무덤 같은 청동기 시대 유물이 좀 많이 발견이 됐어요. 진주 내촌리. 네. 어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마한 진안 변안이라고 하죠. 그 시대는 또 어떻게 알아? 한참 뒤에 마한 진안 변안 시절에 있었던 그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시절에 해당하는 집터 따위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어디에든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석기인들은 당연히 이동 생활을 하니까 자기들이 먹을 거를 잘 구할 수 있고 잠잘 때 춥지 않은 곳을 찾겠죠. 그죠. 그러한 곳이 보통은 강가예요. 강가나 바닷가란 말이죠. TV 보면은 어디에 있든 사실 있을 수 있는 건데 어, 구석기 유적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강가입니다. 강가와 바다가. 그래서 우리 강가 있죠. 그 낙동강? 낙동강. 해도 발견이 되죠. 그래서 준비했죠. 밀양. 밀양. 어. 밀양에. 밀양 고래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낙동강에서도 좀 작은 지류인 단장천. 그러니까 단장면이 어디 있냐면. 어? 네. 어? 들어봤는데? 네, 뭐지? 왜지? 길에. 왜 들어? 아! 어? 단, 단장면. 되게 당황했네. 어. 나 왜 아는 데가 나왔지? 어. 단장면이라고 하는 곳이 표충사 가는 곳에 있는 그 낙동강의 지류 쪽에 이제 가장 위쪽 자리에 보면은 구석기 유적지가 또 발견이 됐어요. 고래 위에. 단장면. 어. 우리 늘상 그 계곡에 놀러 댕김에도 불구하고 몰랐죠. 아, 그래서 들어봤나 보다. 계곡을 아, 가서 들어봤나 보다. 단장면 거기가 이제 계곡으로 되게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감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죠. 어, 그 뭐가 있다고?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데 그 보존하는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된 곳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박물관이 어떻게 있는지는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근데 좀 더 찾아보고 이제 박물관이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가 가서 보기가. 가보고 싶다. 그런데 박물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곳에 놀러 가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여기 어디지? 한번 찾아볼까? 할 수 있다. 아, 그 계곡이 그러면 구석기인들이 썼던 계곡이지. 맞아요. 물고기를 잡았던 계곡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정답입니다. 놀았던 그 계곡이. 그렇죠. 야, 야 씨, 와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아니, 그러니까 지구를 잘 지켜야 돼. 보존 가치가 충분하죠, 사실. 진짜 근데, 지구를 잘 지켜야 돼.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방금 아까 방송을 시작할 때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보존을 한다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쭉 갖고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박물관 같은 곳으로 옮겨놓고 그곳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 건지 에 대한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실 아니 마음 같아서야 발견되면 두고 싶지. 어. 근데 그게 발견이 늘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힘들게 하나씩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절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은 지금 시절의 말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에 해당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어. 야 그런 게 어, 집을 짓다가 그런 게 나왔으면 나중에 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그걸 보존해가지고 해줘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 집주인 입장에 그게 어. 내가 정말 재산을 모아서 힘들게 산 땅이고 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온 거야. 그러면 돌아버리지. 진짜 약간 돌아버릴 것 같기는 어. 하다. 여기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고 사기는 내가 샀는데 어. 이제 나라에서 야 사 그거를 그러면 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해서 돈을 벌면 되지. 별로 그렇게 돈 벌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고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보존 가치가 있을 때는 그 공공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적당한 보상이 또 필요하고 주가 사야지. 그렇죠? 내가 산 돈을 받고. 근데 그거 플러스 이제 보존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라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 강 근처에 어떤 그 구석기인들의 유적지가 발견이 됐다고 혹은 신석기인들의 유적지가 발견이 됐다고 다 국가에서 다 공공재로 활용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아니 그렇게까지 되게까지 발견이나 하고 말을 해라. 뭐 그렇게까지 안 될 거잖아. 네,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그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건 뭐야? 동읍에서 발견된 거? 그건 다호리. 거기는 이제 철기 시대 유적. 아 철기 시대. 철기 시대 유적지인데 아무튼. 또 아니구나. 일단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네. 한반도에는 정말 많은 구석기 유적지가 있어요. 그러게 이 작은 땅 덩어리에. 네. 근데 이게 인터넷에 한 번만 쳐보시면 아는데 한반도 구석기 유적지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한반도 지도를 딱 표시를 해놓고 까만 점들을 고고고 찍어놓는데 강 근처나 네. 바다 근처는 거의 다 찍혀 있어요. 그만큼 유적지가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곳에는 이제 유물을 발견을 해서 그 유물을 다른 데 모셔가지고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곳들이 대다수겠죠. 야,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되게 핫플레이스인 게 땅은 작은데 삼면이 바다니까 맞죠. 이 대륙을 이동하지 않고 맞아요. 조금씩만 며칠씩만 이동을 해도 또 새로운 물가가 나오고 새로운 물가가 나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야. 이 지구의 수도 제일 핫한 진짜 그 땅이었을 수도 있어. 이런 땅이 어딨니? 구석기인들 입장엔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이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명 그러니까 나라 같은 것들이 발생한 곳들의 공통점도 그치. 큰 강 근처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까지 큰 강은 없죠. 그래서 문명이라고 할 것이 발견이 되진 않죠. 사실은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저기 아프리카 나일강, 뭐 중국의 황허강, 그다음에 저기 이제 유럽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런 강 근처. 인도의, 그런 강은 얼마나 클까? 인도의 이제 인더스 강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죠. 특히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넘쳐요. 홍수가 나. 그래서 그 홍수가 나고 나면 그 강 밑에 있었던 비옥한 흙들이 넘쳐서 농사도 굉장히 잘 돼요. 비옥하단 말이야. 그런 데서 이제 문명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 땅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청동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북방으로부터 전해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거는 차치하고 누나 말한 대로 한반도 땅에 구석기 유적지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살기 좋았다. 살기 좋았을 수도 있다. 아 되게 신기하다. 이 작은 땅에 진짜 많아. 점이 콕 찍혀 있어요. 아니 구석기 시대에 인류가 많지 않았을 건데 그치. 이 지구 한켠에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 아 그렇게 많은 유적지가 발견이 된다 그렇게 것은? 살고 있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맞죠. 그렇게 지구를 가득 채워서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되는 곳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특히 이제 지구로만 놓고 봤을 때 중위도 지역 그러니까 너무 위에나 너무 아래쪽은 발견되기 어렵고 네네. 중위도 지역 근처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이 되는 곳에 해당한다. 이 일제 놈들 아니었으면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구석기 유적지예요. 주먹도끼가 굉장히 다수가 발견이 다량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되게 재밌다. 그래서 코로나 좀 풀리면 한반도 곳곳에 구석기 투어를 한번 해보셔도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생 때 박물관에 다니라고 했구나. 뭔가 보고서를 쓰고 조사를 하라고 했구나. 재밌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오. 가까운 곳이 거창, 진주, 밀양이 있고요. 좀 더 이렇게 많은 다양한 구석기 유적지가 궁금하시면 대전이나 충남 공주나 박물관만 가도 경기도 연천에 있는 박물관을 가시면 네네. 훨씬 더 많은 구석기의 유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연결해서 네.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유물 유적지들을 살펴보고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갖춰지고 새로운 계급이 어떻게 탄생하고 했는지까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오 대박 방금 좀 멋있었어. 되게 재밌네. 아 이렇게 아 참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죠. 가기도 하고 했을 텐데 네.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근처는 좀 같이 가고 하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해볼 수 있길 해볼 수 있도록 해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뭐 인류의 탄생급을 한반도 인류의 탄생 네 이렇게 그리고 다음 금요일까지 해서 신석기 구석기 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 그러면 역사 시대는 언제부터야? 청동기의 시절부터 역사가 시작. 청동기 시대부터가 역사 시대야? 네. 아 알겠습니다. 선사 시대, 역사 시대 나 이제 기억했다. 아 그렇죠.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